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금요일 프로그램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를 했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5% 줄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장 중에 지금 7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 2,800억 원에 비교를 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배 이상 잘 나왔으니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또 기사가 나왔죠. HBM 생산량을 2배 늘린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폭증하는 미래 수요를 대비 중이고 준비 중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핫이슈 시간 통해서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전문가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새야 갈 곳을 잃었나 하얀 바다 새야.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제가 항상 오프닝에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즐겁게 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즐겁게 즐기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시간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게 될 건데 오늘 그래서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늘도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란 톡방 안내할 때 여러분들 많이들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는 혼자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잘 공부해 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그 노란 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렸죠. 관련 뉴스들과 함께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프 내용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프 내용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죠. 환율이 왜 중요한지를 몸소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율이 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환율 우리 시장종합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딱 그 캡처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율이 막 급등을 해요. 환율이 막 올라가게 되면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이쿠야, 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동안에 수익 냈던 거 다 본전치기 하겠구나. 야 일단은 나가자. 매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비중을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환율이 좀 떨어져요. 좋아. 야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네. 어제 원포인트 강의에서 퍼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퍼값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서 관심 있고 이슈가 되는 섹터에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좋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갈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연체율을 여러분들이 요 체크 포인트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새마을 금고발 금융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자, 6월 기준으로 대출했다가 못 갚고 있는 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6.2%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판 뱅크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 종목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 우리 지금 시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장 종목들 가운데 채권 추심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대출금을 못 갚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죠. 예, 마음도 좀 아프고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들, 그죠? 자동차 구매하신 분들,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걸 못 내게 되니까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예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 신용정보가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시장을 살피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의 이슈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HBM을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삼성의 반격이 시작이 된다. 자, 경계현 사장이 지금 내년 반도체 이익에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분명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승한 종목,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요? 저는 매매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권장해드리지도 않아요. 왜? 아니, 남들 1,000원에 산 거 내가 왜 3만 원, 5만 원에 사야 됩니까? 맞죠? 자, 그만큼 상승폭이 조금 적은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계속 공부해 온 거죠. 자, 이거추매? 요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뭐라고요? 이거추매? 요거요. 아시겠죠? 자,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빠박이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매매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저점이 확인이 되고 저점에서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봤더니 추세를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 거춤에 뭐예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다 땅 하니 한번 넣어보세요. 종목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왜? 지금 현재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래량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러웠겠죠.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내려오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요. 초심자분들은 한 주씩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시면서 자꾸 선 긋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굳이 선을 안 그으셔도 이 종목의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상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잡을 때에는 한 가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상승을 누가 시킵니까? 개인들이 시킬 수 있나요? 개인들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위에서 때려버리면 주가는 상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누군가 그 핸들링을 하고 있는 주체가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추세 아래에서는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추세 아래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점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봤더니 얼라려? 아니, 야, 니네 뭔데? 왜 이 자리만 오면은 너희들 요 자리만 오면 요 추세만 맞으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자리를 기다려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상승을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각이 넓어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라인들을 지금 지지받고 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분할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1차 매수 구간, 2차 매수 구간으로 잡아서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가 대응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 아,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아, 빠졌을 때에는 이 추세 라인에서 내가 나머지 비중을 태우겠어. 라고 하는 대응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량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구나. 과연 저 거래량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 거래량 있죠. 여기에서 해먹었다고요? 어떤 누가 여기서 해먹습니까? 이게 얼만데요? 만 원에 사가지고 여러분 17,500원에 턴다고요? 에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이, 건물 임대료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세력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와요. 직원들 급여도 안 나옵니다. 뭐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죠? 좋아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 먹었다. 오케이. 너희들 해 먹고 나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온 흔적들이 보이고 이 물량들이 고점에서 터져야지 왜 저점에서 자꾸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나요? 맞죠? 고점에서 터져야지 해먹고 나온 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삼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히든 종목도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그만큼 사업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뒤따르고 있고 이러한 이슈를 등에 업고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요. 한 주씩 연습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아, 다른 거 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국가고시 시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시험 보시는 게 아니니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막 매매하시다가 자주 물어보시죠. 아유, 이거 추매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유, 뭐 이거 이 종목, 홍길동 종목 추매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거 막 생각해내느라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 머리가 더 빠졌어요, 여러분. 예, 네,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추매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추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평선의 기준 반드시 수립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존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거래량의 기준. 어제 우리 노란 그 톡방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정말 주린인데요. 정말 모르는데요. 유통주식수, 거래량,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 궁금하시거나 모르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시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추세선의 기준도 내가 잡아놔야 될 것이며, 매집기간, 우리 공부했죠? 매집기간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가장 기초인 것 같나요? 그 기초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준을 수립해 놓으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과 그리고 매매 패턴이 있는데
이 내올매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올매매. 정말 예, 이슈가 되었던 매매 패턴입니다. 뭐냐 그러면 직관적이기도 하고 선을 몇 가지만 그어놓으면 끝이 나요. 그게 추세선이죠. 그죠?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고점에서 매매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SNW, 그죠? SNW. 자, 어제부터 제가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급등 나왔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는 종목들은요. 네, 우리 지금 노란 톡방에서 그렇게 매매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나간 영상, 종목들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는 단기 종목도 빠르게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들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내올매매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단기, 단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오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공부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날짜가 수정이 안 돼요. 이 날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했던 블로그의 수익 인증 자료들이에요. 계속해서 매매하셨던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3년이 넘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빠박이 이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 톡방의 입장 방법을 우리 아름다운 앵커분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차트 전문가인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는 아래쪽,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져 있는 것이 바로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시면요.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 그 카메라를 네모난 QR코드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안에 다 들어왔을 때 링크가 반짝하고 뜰 겁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니까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7788, 방송 중에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비밀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샵 3772번 이용해보세요. 유료 비용은 따로 청구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이용료고요. 들어오실 때 톡방 입장은 무료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7788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이거춤에 기억을 하라.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칩스앤 미디어는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요 잔기술이죠. 사실 잔기술이에요. 뭐 제가 뭐가 대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잔기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매매 패턴을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도 힘들었었거든요. 예. 네. 여러분 제가 그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치킨 사업하다가요. 체인점들이 많았었어요. 아마 치킨 우리 그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면 오! 막 이러실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체인점들도 많이 냈었고 하다가 일이 좀 잘못 풀리는 바람에 많은 빚을 좀 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을 해내려고 하는데 이게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급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있느냐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빚을 갚는 게 목표였고요. 네,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 막 소주 먹고서 막 그렇게 막 알딸딸 해갖고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막 한풀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같이 막 눈물도 흘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목표를 좀 세워놓으셔라. 그때 당시에 노력을 조금 해놓으니까요. 지금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래도 남들처럼은, 정말 재벌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 아쉬움 없이 신용카드 하나 안 긁고 다 현금 캐시로.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표를 좀 세우시고 함께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이제 막 배운 사람들. 뭐 매매 패턴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복싱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제 배운 지 두 달 되신 분들. 예, 나가면 다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시비걸 다녀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런데 여러분 매매 패턴 조금 공부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비중 관리 못하고 막 겁 없이 들어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가진단을 해놓으시고 매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매직기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매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모든 종목에는 주식수가 있죠.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유상증자를 한다,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냐,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예,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야지만 위에서 때리는 물량도 없을 거고 계속 올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도망을 나가겠죠. 자, 그 매직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6개월, 12개월, 24개월만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뭐 48개월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요. 거의 70% 이상의 종목에는 다 적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물론 장기 이평일수록 선이, 이평선이 이렇게 굴곡이 없고 거의 일자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이평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거기에 따른 뭐예요? 매집 기간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실력이요 이렇게 늘어나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자, 121선, 241선, 481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른 거 이평 다 지워놓으시고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 성향이 아니다? 요것만 보시면은요, 아, 마음 놓고 매매하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매집 기간에 대한 매집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종목, 매번 다른 종목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것들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첫 번째 종목은 CI테크였어요. CI테크,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같이 매매 한번 해보셨던 종목이죠? 네. 자, CI테크 매집 기간이 있어요.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네. 아니, 이거, 거래량 터져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야, 이거 해먹고 나간 게 아니었다고? 예, 아니죠. 어디서 모았는데요? 설거지를 할 거면은 여기에서 하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려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밑에서 나온 거래량을 딱 보니까 어디에서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 하잖아요, 매집. 계속.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비줘가면서 내놔 들고 있는 거 쳐주세요. 제가 조금 수익 챙겨드릴게요. 그죠? 구세력들은 차비를 챙겨준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세력, 신세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신세력은요, 여러분, 오징어,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쥐어짜듯이 한 주라도 받아내요. 네. 눌림이 정말 심하게 주면서 한 주라도 받아냅니다. 자, 매집 이어졌잖아요. 매집. 그리고 나서 저점 확인됐고, 너희들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구나. 상승 패턴 나오고.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봐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캔들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MTS로 보시니까 차트를 길게 잘 안 보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길게 놓고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덕양산업이에요. 덕양산업, 아우 멋지죠. 그죠?
아주 멋진 종목이었고 마찬가지로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수익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의 매집 구간들,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짧게만 보잖아요. 여기 이 안에서도 등락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것들을 좋아해. 차트를 길게 놓으시고 매집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딱 넣어 놓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좋은 패턴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는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고 순환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답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되 전체적인 수품 보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수상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9시 넘어갖고 차트들을 하나씩 딱 보다가 들어온 거예요. 눈에. 뭐지? 야, 이거 히든 종목으로 나가도 될 만하겠는데 뭐예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를 했고 또 단기 추세를 그어도 돌파를 했고 매집 기간 어디에서 털고 나가는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는데 조금 전에 처음 해봤던 종목이 매집을 했던 구간과 같은 자리죠. 같은 모습이에요. 아, 너희들 만약에 여기에서 모았다라고 하면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도 매집을 시작은 된 건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여기는 안 보고 요 자리에서만 보겠다라고 하면 몇 월이에요? 8월이에요. 맞죠? 8월. 지금 이제 7월, 8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할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자리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매집 기간 확인됐죠. 거래량 확인됐죠. 이평선 확인됐죠. 내월 매매자리 확인됐죠. 도전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다가 어라? 이 종목은? 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매니저, 네. 아니 제가요, 네네. 주식을 한 10년을 했는데, 네. 아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뭐 큰 것도 안 바래. 그냥 매일 그냥 5%씩만 수익 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 5%씩만 수익, 아유, 그게 쉽나요? 네, 매일매일 5%씩 수익 내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따라하시는 분들의 계좌 대박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있는 이 방송국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따라하시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리싱크만 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이거 춤에 이렇게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춤에 이렇게 이, 거, 추, 매.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 이평선, 거, 거래량, 추, 추세 확인. 자, 매, 매집 기간. 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 PC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리나 딱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다음에 종목들을 볼 때마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보는 눈, 즉 기술적인 분석은 아마도 어디 가서도 뒤떨어지진 않으시고 이 기본만 알고 계셔도 예. 만약에 친구가요, 야 A라고 하는 종목 내 친구가 만 원인데 내 친구의 오빠가 거기 회사 사장이래. 근데 이거 5만 원까지 보낸대. 이거 꼭 사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들 나오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예전에는 막 다음날 사셨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차트 딱 켜놓고 이거 춤에 이것만 딱 외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을 선별하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자 올라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할 강의 내용인데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쭉 하다가 뭐 눌리는 것 같더니만 쭉 올라가요.
내가 5%, 7%, 10%의 매도를 했어요. 분할로 매도를 했죠. 자, 매도를 한 다음에 내 평단이 요 라인이에요.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죠. 내가 매도한 물량을 재매수, 즉 추격 매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던지시는 거예요. 난 수익 냈으니까 잘 가. 빠빠이. 고마워. 오늘 내 차에 고급류 넣어줘서 고마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대응 전략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아니, 매니저, 네. 나 본업이 있어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직업인데 내가 이거 맨날 시장 이거 볼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 아니, 좀 알려줘 봐봐. 자동 매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을 하셔라. 아시겠죠? 스탑로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따로 준비를 해서 방송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익을 내려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시려면 그냥 단순하게 책을 몇 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지간한 책 다 읽어봤습니다. 예. 네. 어지간한 강의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옛말에 자, 외, 개, 사라고 했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다. 자, 그러면 분명히 빠박이 차트 매니저한테도 배우실 거는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한 가지씩 꼭 배워가시기 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학습이 1, 2가 있어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짧게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세력 특강과 실전 투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이번 주 또 마지막이니까 못 보니까,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주까지. 아유, 예,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예, 아쉬워 죽겠어요. 그냥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 자, 이쁘고 깜찍한 우리 앵커 분께서 노란 톡방 안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살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유저이시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촬영하는 화면이 나타날 때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이 네모난 QR코드를 가져다 대보시기 바랄게요.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 위로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곧바로 무료 단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여러분을 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7788 비밀번호 참여 코드 꼭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먼저 보내시고 링크 같은 메시지를 이제 수신하시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공부에 관한 정보, 주식 자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비밀번호는 기억하셔야 돼요. 7788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울매매 패턴 간략하게 배워봤으니까 종목별 사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들도 이 내울매매 기법에 적용을 받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내울매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히든 종목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딸에게만 알려주려 했다. 자, 내울매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단의 침수, 즉 조정의 구간이고요. 상단의 화살표가 보여요.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는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한다. 요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풍국주정.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러한 종목들 못 찾아낸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종목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매번 이 종목을 찾는 데도 힘이 들어요. 왜? 다른 것도 매매하고 있으니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 한번 그어보시고요.
단기에서 내려오는 추세 라인도 한번 그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추세를 잡고 그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추세 확인이 확인이 됐어요. 저점 라인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확인되었고요. 이평선 확인되었어요. 이거 춤에 요거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 자,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 체결이 되었다. 5%, 7%, 10% 자동으로 매도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30%에서 50% 정도의 자기 비중만 가지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물이 차 있으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 아, 정말, 예, 우리가 여러분 계속 히든 종목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리들이 이러한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추세 확인을 했어요. 단기 추세도 확인을 했어요. 저점 확인했어요. 이거 춤에 요거 확인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추세의 전환을 돌려놓았고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 체크했어요. 오케이. 내월 매매 자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위에 물이 안 찼어요. 이 자리에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혼자서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프로? 5%, 7%, 10% 자동으로 매도 걸어놓고 내가 100만 원 매수했어요. 50만 원 매도하세요. 나머지 50만 원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평단이 여기예요. 자,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온다. 내 평단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던져버리셔도 되겠죠.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세요. 회의하세요. 아이들 가리키세요. 아기 돌보세요. 자동매도 딱 걸어놓고 마음 편안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냄비물은요, 라면물은 끓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뭡니까? 자, 웰킵사이텍입니다. 자, 보시면요. 와, 이런 종목들은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요. 예, 보시면요.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추세 라인 꼭 그어보세요, 여러분. 한 종목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정쩡한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월회비 막 200만 원씩 내면서 수익이라도 남은 괜찮은데 다 손실 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쭉 빠지고 있었는데 저점, 이거 춤에 요거 확인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을 딱 보니까 자, 보시면 거래량을 딱 봤더니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된다. 의미 있는 거래량. 그죠? 자, 그러면 요 거래량도 체크가 됐고 이 추세 라인도 체크가 됐고 저점 확인됐고 저점에서 이어지는 라인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계속 매수 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매수해 놓으시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빨간색이 등장을 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죠. 아까운 종목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정말 아깝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요 기준 캔들까지 떴어요. 그러면 네올 매매 떴죠. 거기다 기준 캔들 떴죠. 우리 기준 캔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요, 승률이 찾았다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밥상 다 차려준 거예요. 네. 숟가락만 얹으면 됐었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세토피아예요. 세토피아도 여러분들 이거 춤에 기억하시고요. 이거 춤에 라인 다 그어보시고 급등했던 종목들도요. 자리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를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자, 자리 나오고 있죠. 세토피아는 또 최근에 이슈가 또 있는 종목이에요.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딱 메고, 그죠? 낙하산 타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세토피아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입니다. 먼저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을 시켜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7788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 방법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바로 발송이 될 겁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마찬가지의 톡 톡방으로 입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때도 비밀번호 7788 입력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뉴스 그리고 공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준비하셨다는 히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도 또 밤늦게까지 종목 발굴에 힘써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전문가님?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원익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제가 정말 고심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요 종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익 머트리얼즈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슈들이 있죠. 원익 머트리얼즈는 특수가스의 가스 충전 제조 및 정제들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뉴스들이요. 어때요? 줄었다네? 동년 대비 감소했다네? 반도체 시장이 침체한다네? 어떻게 하지? 안 좋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뉴스가 나오는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뉴스 하나 내보내려면요.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익의 매수 포인트는 뭐냐? 자, 기준 캔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올 매매와 함께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기준 캔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거든요. 기준 캔들의 등장 첫 번째고요. 단기 조정의 구간,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내려올 때 산다. 맞죠?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내려올 때 조정의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매매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두셨을 거예요. 우리 용래님 요즘에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인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만 수익 정말 많이 챙기셨을 거예요. 자, 월봉상의 지지라인, 의미 있는 라인이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머트리얼즈의 차트예요. 상승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라인까지의 추세를 그어보셔라. 그러면 추세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마 그어지실 겁니다. 자, 추세를 뚫어주는 강한 힘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확인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여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21선을 어제, 그죠?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네들도 뭐가 있다고요? 평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땅 파갖고 이렇게 주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보나치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예요? 이거 추매 그리고 내올 자리만 딱 찾아보자고요. 거기다가 기준 캔들까지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기준 캔들에 등장을 했어요. 기준 캔들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평단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아래에 며칠선이에요.
241선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뉴스를 내보내면서 물량 던지세요. 네. 아이고 지금 막 감소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경기 침체예요. 반도체 시장 침체니까 그 물량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거 매수하세요.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매수해야 된다? 공포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즉 고점 대비 괴리율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분할로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대응 전략과 함께 매매 패턴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요 이 종목은 야 요거 꼭 요거 자리 한번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가서 수익 못 내신 분들 그죠?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수익을 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한 번만 더 자리 좀 나와줘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맙게도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 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남들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하죠. 그리고 저는 가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제가 가자고 하면은 이상하게 가던 것도 멈추더라고. 저는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우리 이 시장 점유율, MSB의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인텔과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중앙 처리 장치에 고성능 반도체에 저게 쓰이거든요. 근데 1위 기업. 그런데 아니 실적도 괜찮았는데 잘 보세요. 포인트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 22년도에 뭐였어요? 적자였어요. 그죠? 적자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빨간색 쳐놓은 곳에 검정색 잉크가 보인다. 즉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이것은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니네들 적자였었는데 어머나 그렇게 잘했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요 이러한 기업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들만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솔더블 시장의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다. 전 세계 1위예요. 자, 전기차,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단기 조정이 들어왔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아시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 제가 일부러 그거 왔어요. 예, 아, 너무 좋아가지고. 예, 뭐예요? 얘가요. 실질적으로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내기는 했었지만 지금 수익 내신 분들도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고 뭐예요? 그렇죠. 바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덕산 하이메탈 차트가 아닌데요. 자,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PC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덕산 이상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하이메탈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봉으로 왜 덕성이 나오니? 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아유, 여러분 생방송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왜 안 넘어갑니까?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나왔습니다. 자, 상승분이 나왔죠. 여러분 잘 보세요.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눌림목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승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아시겠죠?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싹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랫자리에 지금 이제 내울매매 자리도 확인이 돼가고 있죠. 내울자리. 그런데 이미 상승을 했어요.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조정을 받고 오일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들. 우리 오일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덕산하이 메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테니까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요 대기 매수 딱 걸어놓고 우리는 남들 막 오르라고 할 때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내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빌죠.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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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한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머니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